안녕하십니까. 기초교원장 맡고 있는 장동춘 교수입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기 유니버시티 플러스 강연은 따로 MC가 없어서 제가 바로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이번 학기는 여행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9월하고 10월의 특강은 특히 이제 좀 학술적인 측면에서 서양과 동양의 여행을 좀 조명해 봤다면 오늘은 아마 좀 매우 특별한 분일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진짜 여행을 해보신 분을 모셔서 체험담을 좀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그 강연은 뭐 여행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뭐 고행이나 봉사 또는 뭐 자기 성찰 이런 측면에서 좀 여행을 말씀해 주실 분을 모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저희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특강을 해주실 유장근 선생님은 이력이 매우 독특하십니다. 우선 경영학과 교우시고요. LG 데이콤 부사장까지 지내시다가 퇴사를 하시고 800km에 달하는 산티아고 순례 여행을 하신 분입니다. 여기 혹시 군대 갔다 온 학생들 있나요? 네. 100km 행군 해봤어요? 네. 힘들었습니까? 그때는 저도 100km 행군을 해봤지만 그때는 몸이 가장 팔팔할 때고 이 우리 유장근 선생님은 퇴사를 하시고 거의 중년에 이 800km를 도전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생각하기에 이 중년에 이런 새로운 도전 이야말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런 고정관념을 보기 좋게 깨뜨리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더군다나 뭐 그 이후에 또 봉사활동을 호스피스 병동에서 하고 계신데 잘 아시다시피 이 또 호스피스 병동에서 활동하시는 거는 자원봉사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단계의 활동이라고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의 어떤 그 퇴사 이후에 인생 라이프는 하루하루가 어떤 도전이 아니셨나 그런 점에서 물론 치사막분이시니까 여러분들하고는 이제 거의 아버지뻘 되시는 분이지만 젊은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감성을 가지신 분이고 그걸 또 이렇게 실천하시는 분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모시게 됐습니다. 예, 오늘이 아마 이 여행을 주제로 한 유니버시티 플러스 강연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오늘 또 밖에 눈까지 내려서 아마 여러분들이 오실 때 조금 날씨도 춥고 그래서 고생했을 것 같은데 고생하신 것만큼 마음에 와 닿는 의미 있는 강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뭐 여기 또 대부분 다 고대 학생들이기 때문에 선배님들의 어떤 이런 활약상을 듣는 것 자체로도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 특강의 연사이신 유장근 선생님을 연단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73학번입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32살이고요. 딸이 하나 있는데 30살 그 자식을 두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제 자식도 더 많겠죠. 그 40년 내외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모교를 와서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게 정말 저로서는 새로운 아주 독특한 경험이고 좀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얻는 것을 가지게 될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여기 타이틀에 있듯이 여러분들의 스토리에 집중하시라는 게 주제입니다. 이게 제 이름은 유장근인데요. 아마 지금도 그 네이버에 제 이름을 치면 처음으로 떠오르는 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월간중앙 8월호에 제가
봉사의 달인이라는 타이틀로 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지금 청춘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청춘을 내시기를 고치고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청춘을 사는 거와 제가 청춘을 사는 거를 비교해서 싸워서 누가 이기는지 한번 오늘 그 내기를 해볼 생각까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청춘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청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저는요, 청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실패해도 좋으니까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해볼 수 있는 시기, 그게 청춘의 시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청년 시절에는, 제가 여러분들 같은 시절에는 그런 거를 생각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에는 정작 청춘의 시기를 살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이 그런 청년의 시기에 있을 때 청춘의 시기를 살아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과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청춘의 시기와 견주어 보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소개도 했지만은 LG에서 30년간 근무를 했고요. 부사장까지 했습니다. 근데 대기업 근무한다는 게 여러분들 다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정말 삭막하고 그 경쟁을 뚫고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 조직에서 30년간 근무를 했죠. 어느 날 그만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그만두라고 얘기할 때는 사전에 고지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통보가 오죠. 그럼 그 퇴직을 통보를 받게 되면 아무리 뭐 높은 자리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정말 기분 나쁩니다. 왜냐하면 내가 청춘을 다 바쳐가지고 한 건데 어느 한순간 아무런 연락도 없이 너 나가 하는 거 정말 무가지에 잘렸다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기분 나쁩니다. 내가 배신감 같은 걸 느끼죠.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야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불안감 같은 것도 생기고요. 야 내 주위에 경쟁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내가 못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졌구나라는 그런 자괴감. 이게 아주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퇴직을 하면. 저는 그런 마음을 추스려야 됐죠. 그런데 그런 거를 제 스스로 추스리는 것보다 더 걱정되는 거는 걱정되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집에서 제 아내가 과연 이 충격을 어떻게 해소하고 극복해 나갈까. 이게 더 걱정이었습니다. 제 가장이니까 집안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직 학생 애들이 공부하고 있고 그랬으니까.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얘기를 했죠. 집에 가서 조심스럽게 여보 나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그때 반응이 제 아내가 그러면 이제 세례 받으세요. 요 말 한마디였습니다. 아내는 카톨릭 신자였고 저는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말 후에 다음 말이 또 나오리라고 봤죠. 최소한 야 이제 어떻게 하지라고 한숨이라도 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아내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살폈는데 아내는 뜻밖에도 그 표정이 제가 세례를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겠다라는 태도,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거를 보고 제가 안심을 했습니다. 아, 집에서 나를 저렇게 생각해 준다 그러면 내가 퇴직생활 뭐 좀 일찍 관뒀지만은 그냥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처음으로 저는 퇴직을 하고 아내로부터 위로를 받아가면서 그런 위로를 받아가면서 퇴직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퇴직이라는 게 사실은 기분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습니다. 내 시간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동안에 이 굴레, 회사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가지고 내 시간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래 이제 좀 제대로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 계획도 짜고 뭐 못 보던 책 보고 정말 뭐 여행도 가고 뭐 체력 단련도 하고 이런 식의 활동들을 꽤 절제된 생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게 오래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몇 달 지나니까 이게 술이라도 한 잔 한 다음 날에는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귀찮고. 그래도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일어나게 됩니다. 점점 게을러지고 나태해진 생활이 됩니다. 그야말로 백수. 일이 없어서 빈둥거리는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산티아고 가요.
근데 전 산티아고 지금은 다 아시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유명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산티아고 뭔데? 물어봤어요. 아내가 대답하기를 텔레비에서 봤는데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라는 도시를 향해서 가는 성지 순례라는 거예요. 성지 순례인데 800km를 걸어서 가는 건데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갔으면 정말 좋겠다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듣고 보니까 제가 답을 어떻게 했냐면 미쳤어? 800km를 걸어간다는 거예요. 800km면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되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왕복하는 겁니다. 그거를 걸어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미치지 않고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냐는 생각 때문에 미쳤다라고 좀 거부했죠. 그거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지나가서 다시 저는 백수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저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그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저한테 퍼뜩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러면서 아내가 왜 저한테 산티아고를 가자라고 얘기했을까라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해석하기를 아내도 저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지금 어떤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에서 그런 변화의 계기를 산티아고로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뜻이 맞다 싶어서 이번에는 거꾸로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당신 얘기한 그 산티아고 우리 가자. 그래서 우리 부부는 산티아고를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퇴직을 한 지 1년이 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산티아고에 관한 공부를 했습니다. 산티아고는 스페인의 저 왼쪽 끝에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있는 저 곳입니다. 그게 도시의 이름입니다. 프랑스에서 국경을 넘어가지고 북쪽에 있는 길을 쭉 따라가지고 산티아고까지 도달하는 겁니다. 걸어서 800km를 가는 길입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뭐가 어려우냐면 무슨 숙소 같은 걸 예약할 수도 없고요. 저기 가서 현지에 닥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들이 하나도 미리 정할 수가 없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여행을 우리 부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가와야 패키지 여행이나 하고 그랬지 이런 식의 여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통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책도 많이 보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제일 걱정되는 게 사실은 체력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800km나 되는 그런 거리를 걸어서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이 갔다 올 수 있을까를 걱정했습니다. 체력 훈련을 해야겠다. 그래서 우선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관악산을 많이 다녔는데 등산을 하면서 제일 관악산에서 제일 긴 코스가 어디냐면 저쪽 안양에서 출발해가지고 사당까지 넘어오는 코스가 제일 긴 코스입니다. 그때 눈도 꽤 많이 온 해였어요. 눈이 많이 온 상태에서 그 안양에서 출발해가지고 사당까지 제일 긴 코스를 아내랑 같이 갔습니다. 아이쟁 차고 아내는 집안에서 일만 했지 산을 잘 안 타봤거든요. 저는 그래도 등산을 좀 했으니까 자신 있었는데 아내가 걱정스러웠죠. 근데 놀라운 게요. 뜻밖에도 아내는 힘은 들어 하면서도 그 코스를 완주하는데 크게 무리 없이 해내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고 확인한 게 뭐냐면 아내가 체력이 좋구나 이거를 확인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가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 이거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그래서 저런 정도의 의지가 있다면 문제 없겠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체력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이 그 북한산 둘레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북한산 둘레길 중에서 그때는 지금은 다 개통이 됐는데 그때는 다 개통이 안 됐었어요. 그 제일 어려운 코스가 어려운 코스를 잡은 게 어디냐면 형제봉 입구에서 그 우이동까지 가는 코스. 그 코스가 한 10km가 채 안 됩니다. 그거를 왕복하면 한 20km 정도 가까이 되겠죠. 그 코스를 잡아가지고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집에서 런닝머신을 타거나 아니면 가까운 동네에 이게 도는 걸 한 10km 정도 매일 하고 주말이 되면 배낭을 메고 맨 상태에서 일부러 배낭을 무겁게 합니다. 짐이 필요 없어도 현지에 가서 매일 배낭 10km를 만들어가지고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다 하고 나니까 나중에 이게 정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훈련하면서 걸은 거리가 한 500km 되고요. 그중에서 배낭을 메고 간 거리도 한 200km는 좋게 되게끔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 걷는다는 게 뭐구나 이런 거를 알겠고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제 걷는 거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렇게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하는 이유가 기술이 모자라서 훈련을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훈련을 함으로써 자신감을 얻게끔 하는 것, 그게 훈련의 목적이구나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이 자신감을 가지니까 그 다음에는 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아내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는 꿈에 부풀고 자신감에 넘쳐서 산티아고로 출발했습니다. 멋있죠? 낭만적이고 그렇죠? 근데 실제로 걷는 것은 이렇게 낭만적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행하는 첫날 코스가 어디냐면 아까 지도에서 보였듯이 프랑스에서 스페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프랑스하고 스페인을 가로지르고 있는 게 피레네 산맥입니다. 첫날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스페인으로 들어가는 코스입니다. 뭐 그냥 감 잡으시겠지만 산맥을 넘어서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산맥, 근데 산맥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산처럼 이렇게 바위가 많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흙길인데 꾸준히 올라가는 흙길입니다. 올라가는 그 길 자체가 기니까 힘들죠. 근데 한 출발해서 한 2시간 남짓 갔을 거예요. 아내가 털퍼덕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힘들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아, 첫날인데 이거 정말 난감하더라고.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지. 왜 그러냐 했더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안에 있는 그 배낭에 있는 짐을 빼가지고 저한테 옮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싫었죠. 근데 사실 출발하기 전에 아내하고 저하고는 약속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서로 간의 짐은 서로가 지고 서로 간의 빨래 서로가 하고 각자 일을 각자가 하자. 이런 원칙 같은 거를 정했어요. 왜 그랬냐 하면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부부가 같이 오래도록 여행을 하면 사이가 좋아지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이 많아져서 멀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로부터 들은 얘기니까 그게 진짜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왕 여행 가는 걸 왜 부부 간의 갈등을 만들어야 됩니까? 그 갈등 요인이라는 게 서로 간에 부담을 주면 그렇게 갈등이 생길 것 같아서 그 부담을 없애는 자는 쪽으로 해서 각자 일을 각자가 하자. 이렇게 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첫날 그 짐을 내가 지지 않으면 안 되게끔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 원칙이 깨졌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짐을 빼고 나니까 다시 아내가 이제 좀 쉬다가 걸으니까 걸음이 훨씬 가볍더라고요. 가기가 좋았던 모양입니다. 저는 무거웠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내는 별 문제 없이 걸을 수 있었고 저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을 갔습니다. 갔다 보니까 이번에는 저한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양쪽 발에 물집이 생겨가지고 다 터져버렸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물집 생긴 거 터진 경험 있으신 분이 계세요? 군대에서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발에 있는 거, 발가락 이런 건데 사실 전체 몸 중에서 차지하는 포션으로 보면 아주 미미하죠. 근데 고통은 한 발짝 뛸 때마다 온몸이 저리저리한 그런 고통입니다. 이런 고통을 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해가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거긴 이렇게 순례자가 병원을 가면 무료입니다. 치료나 이런 거를 무료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고통스러운 물집이 우리 부부 간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촉매가 되리라고는 그때는 몰랐죠. 저는 이 물집이 생겼을 때 만약에 내가 이런 상태에서 옆에 아내가 없다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아내가 옆에서 다 이렇게 돌봐주고 진짜 걱정해주고 하는 그게 큰 힘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참 야 당신이랑 오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아내가 저를 치료할 때 그 보여주는 눈빛, 제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해야 하는 그런 눈빛을 보고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부부구나. 남편이 저렇게 아파하는 것을 같이 아파해 주는 것을 정말 거기서 내가 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고 그 눈빛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저는 아마 평생 그 눈빛을 잊지 못할 겁니다. 근데 아내는 아내대로요. 제가 이렇게 물집이 생긴 게 그 배낭 첫날 배낭을 짐을 빼가지고 저한테 실어가지고 제가 무게가 눌려가지고 이렇게 된 걸로 생각을 하고 제가 할 일 다 하고요. 미안해서 할 일 다 하고 빨래 같은 거는 물론이고 짐도 사실은 내가 다 챙기고 해야 되는 건데 다 챙겨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더라고요. 그게 미안해서 그랬겠죠. 아내도 저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은 거기에는 끝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열흘 정도를 아팠습니다. 이 물집이 터져가지고 지나고 나니까 다 굳더라고요. 굳는데 굳고 난 후는 처음에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딱딱해가지고 아주 튼튼한 상태로 돼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물집을 견디면서 지냈고 그걸 통해서 부부 사랑을 돈독히 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에서는 여러 가지가 좋은 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진 보면 참 다정해 보이죠? 이 네덜란드 아저씨랑 저랑 찍은 사진입니다. 네덜란드 아저씨가 저보다 5살 연상입니다. 참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5살 연상이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길을 가면서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만났다 헤어졌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분은 여행을 온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오며 가며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대화를 하고 그 대화를 내용을 기록을 해서 나중에 그걸 가지고 책을 내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셨던 분이었습니다. 저랑 참 얘기를 해보면 여러 가지 통하는 것들이 있어서 와인 사다가 밤늦게까지 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참 잘 지냈는데 이분 생각이 아주 독특합니다. 이분은 인생을 세 단계로 나눕니다. 세 단계로 나눠서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과 같은 단계입니다. 저는 이제 고쳤고요. 사회를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는 단계죠. 그 준비 단계가 지나면 사회에 진출해서 사회 활동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게 두 번째 본격적으로 자기의 생활을 사는 단계겠죠. 그리고 저처럼 이게 퇴직을 한 후에 이분도 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을 한 후의 단계는 이분이 이름을 붙이기를 죽음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보통 죽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생활을 하면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쉽게 생각하고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쉽게 죽음이라는 단어를 퇴직하고 나서 죽을 때까지의 기간이 상당히 긴 기간이죠. 그런 기간을 죽음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여러 얘기를 했는데요. 이분이랑 그런 것들을 인생을 살면서 생각해야 될 것들에 대한 터치를 해줄 수 있게끔 해준 좋은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페이스북에서 연락을 하고 있고요. 네덜란드에서 살고 있는 내용들 네덜란드어로 페이스북에 되기 때문에 잘 저는 좀 모르겠는데 참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에피소드가 하나인데 여기 보면 우연히 이분이 한 겁니다. 고려대학교라고 여기 써 있는데 어떻게 저거를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제 아내는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잎클로바를 정말 잘 찾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제가 연애할 때 그냥 길을 가다가 어디 앉아서 있으면 그 클로바 밭이 있으면 거기서 네잎클로바를 찾아내는데 아주 선수예요. 저는 암만 찾아도 못 찾겠는데 아주 쉽게 찾아냅니다. 그 산티아고 길 여행을 할 때도 그냥 길을 가다가도 보고 이거 네잎클로바네 하고 찾고 이런 식으로 잘 찾아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며 가며 만나는 사람한테 행운을 빕니다. 네잎클로바를 줬습니다.
이 네덜란드 아저씨한테 처음으로 네이크로바를 줬는데요. 그러니까 저랑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저랑 얘기할 때 제 무릎에 이렇게 누워 있다가 앉아서 털썩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누워 있다가 다 끝나고 나서 네이크로바를 준 게 이 네이크로바입니다. 그 네덜란드 아저씨가 여기 페이스북에다가 나중에 올려가지고 한 게 제가 인사를 하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 네이크로바를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그거를 있는 거를 확인하고는 코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 이름을 쓰고 이분이 한글을 알 리가 없죠. 어떻게 했는지 고려대학교라고까지 써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라고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얼마나 저 아내가 좋아하는지 정말. 자기가 한 일이 이렇게까지 인상 깊게 저분한테 바뀌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좋아하던지 정말 지금도 기분 좋아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같이 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현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가 마침 그 부활절 기간이었습니다. 부활절은 카톨릭을 가지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그 행사를 하는 때죠. 더구나 스페인은 그 카톨릭이 국교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데 그런 나라죠. 거기서 큰 도시면 큰 도시대로, 작은 도시는 작은 도시대로 행사를 안 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마냐 산타라고 해가지고 성 주간 동안에 어느 지역이나 전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행사를 하는 사람들을 만났죠.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녀노소, 그야말로 남녀노소가 누구도 꺼리지 않고 자기를 기꺼이 내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봤고 그 사람들이 그런 행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 뿌듯함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거를 보고 내가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정말 얼마나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까라는 후회 아니면 반성 이런 것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린애들까지 같이 참여를 하는데 그렇게 기꺼이 하는 거를 보고 사회와 이런 개인의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 되는가라는 거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 관광이 여행을 하면서 관광이 빠질 수는 없죠. 이거는 다리죠. 그냥. 근데 그냥 다리가 아니고 로마 시대에 지은 다리입니다. 2000년 정도 됐겠죠. 저런 다리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저는 그 이 사진을 특별히 올린 이유는 그냥 로마 시대의 다리였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로마라는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평상시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언제부터 그랬냐면 제가 이런 기사를 보고 나서부터 그랬는데 그때 좀 짧은 저 칼럼이었어요. 그 칼럼에서 로마의 길의 길이하고 중국의 성의 길이를 비교한 거를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로마는 길을 막고 있는 벽을 뚫어서 길을 만들었고 중국은 가고 있는 길을 막아서 성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서로 비교를 하면서 그 통치 철학에 대한 얘기를 한 거를 읽은 적이 있어서 분명히 느끼시겠지만은 통치 철학은 길을 뚫는 통치 철학이 우수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 로마의 철학이라는 게 이런 철학을 가지고 통치를 했었구나 그래서 그런 게 참 본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에서 로마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다리를 만나면서 그런 로마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끔 되고 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그 수도원입니다. 16세기에 지어진 중세시대의 수도원을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숙박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 이제 관광 자원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기도 하면서 그 신앙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안토니오 가우디는 다 아시죠? 지금 그 바르셀로나의 아주 유명한 파밀리의 대성당을 설계하신 분이죠. 그분이 그 파밀리의 대성당만 설계한 게 아니라 곳곳에 설계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 아스토르가라는 곳에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을 안토니오 가우디가 설계한 그런 건물 속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거기서 이런 유물을 보고 과거에 그 어떤 영화를 누렸느냐 이런 거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만은 그래도 제일 소중한 것은 자기만의 시간입니다. 여행을 하면서
길을 갈 때는 힘들어서 생각할 겨를조차도 없습니다. 숙소에 돌아오면 거기서 자기 시간을 갖습니다. 혼자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직장생활 할 때에 어떤 생활이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내가 뭐가지 잘린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거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나갔던 내가 그래도 내 인생에서 그렇게 나쁘게 된 것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앞으로 그걸 어떻게 잘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깊이 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정말 그런 생각들을 생각하게 되고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내가 세상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뭐 이런 식의 것들까지도 생각을 할 기회를 갖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안개 아침에 일찍 출발하기 때문에 그 안개 낀 길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난히 안개가 많이 낀 날이었는데 저런 길을 가면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가는데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는데 그래도 나는 한 발 한 발을 간다. 근데 내 인생도 내가 미래를 알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그저 지금 이 순간 한 순간 한 순간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인생을 잘 산다는 게 내가 지금 한 발 한 발 잘 디디면서 가듯이 그저 한 순간을 충실히 잘 살면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길을 갑니다. 이런 길도 가죠. 자연 속에 폭 빠져가지고 정말 자연이라는 큰 덩어리 안에 나라는 미미한 존재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왜소함도 느끼지만은 그래도 나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그런 자긍심, 뿌듯함 그런 것도 동시에 느낍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하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여행이 끝날 무렵에 아주 중요한 것을 찾아냅니다. 그게 제 앞으로 그 향후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는 중요한 건데 바로 사랑의 공식입니다. 사랑은 감사 더하기 겸손 더하기 희생이라고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이 들 때 그때가 사랑을 하게 되는 출발점이다. 그리고 그렇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랑하는 상대방에 대한 태도는 자연스럽게 겸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게 사랑의 태도라는 거고요. 그런데 사랑은 자기를 희생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닐 수도 있겠다. 사랑은 내 희생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무언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희생을 하지 않으면 사랑은 완성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찾아냅니다. 사랑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은 그거는 내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무언가 도움이 되는 거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이다. 는 것을 찾아냅니다. 그런 정리를 하면서 드디어 산티아고에 입성합니다. 여기 가지고 있는 이게 그 인증서인데요. 100km를 넘게 걸으면 거기 사무실에서 인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 저희는 800km를 무난히 걸었죠. 정말 저희 부부는 800km를 온전히 두 발로 걸었습니다. 사실은 중간에 차를 타고 이동할 수도 있고요. 사람이 차를 안 타고 짐만도 차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제가 발 아프고 그럴 때 그런 유혹이 있었죠. 아내도 얘기했어요. 그거 힘든데 짐만 보내고 발 날 때까지 그렇게 합시다. 근데 그때마다 어떤 계기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를 보고 그런 계기가 있어서 아니다. 나는 내가 다 이거를 지고 가겠다. 그래서 둘이 다 정말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800km를 두 다리로 걸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냥 여행이 아니라 고행 아니면 수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더 큽니다. 33일을 걸었고요. 800km를 걸었습니다. 하루에 뭐 25km가량 되는 길을 매일 어떤 때는 뭐 38km를 걷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뭐 십몇 km를 걷기도 하고 그렇게 차이는 있지만은 정말 어려운 길을 걸어서 갔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표정은 피곤에 찌들어가지고 뭐 곧 쓰러질 거의 쓰러질 것 같은 그런 표정입니다. 지금 제 모습과는 너무 차이가 나죠. 그런데 저 가슴 속에는 정말 뿌듯함으로
형용할 수 없는 뿌듯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그 중에 몇몇이 그러더라고요. 여행 가는 걸 책을 한번 써보지. 근데 그 생각이, 아니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글을 써본 적이 없고 책이라는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써봤자 보고서나 썼지 무슨 글을 썼느냐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같다 그랬었죠. 그런데도 그 여행을 하면서 이걸 여행을 한번 기록으로 남겨놓을 필요는 있겠다 싶어가지고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요거는 조그만 수첩입니다. 손바닥 안에 쏙 들어갑니다. 그거를 길거리 가면서 가지고 다니다가 떠오르는 상념이 있거나 하면은 적고, 이게 무슨 사물을 보고 느끼는 점 그거를 적고,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는 것들을 필요한 내용들을 적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밤이 되면은 큰 노트에다가 가서 매일매일 기록을 했습니다. 여행이 끝날 때쯤 되니까 그 큰 노트가 거의 다 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행이 다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그 노트를 질쳐봅니다. 근데 정말 새로 내가 그 여행을 하는 감동을 받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야, 이거 정말 내용 좋다. 이거 그냥 여기다 썩히기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내자 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을 써본 적도 없고 뭐 타이프도 쳐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야 뭐 지금 아주 자유스럽게 타이프를 치겠지만 저희 세대만 해도 이 컴퓨터 치는 게 그렇게 숙달되지 못했습니다. 독수리 타법으로 하나하나 자판 봐가면서 저기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타이프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죠. 한 3개월 정도를 씨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완성이 되더라고요. 이거를 하면서 한 가지 제가 위안을 받은 거는 뭐냐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테레비 프로를 한번 봤는데 박경리 선생님의 따님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를 봤습니다. 저는 박경리 선생님 되는 정도 되는 분이면은 글을 한번 쫙 쓰면은 그게 아주 훌륭한 글이 돼가지고 그게 뭐 쉽게 글을 써 가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따님이 얘기하시기를 선생님이 한번 글을 쓰면 그거를 고치는 게 최소한 10번이라는 겁니다.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해서 나온 작품이 지금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 아, 글을 쓴다는 게 천부적인 건 아니구나. 그럼 나도 한번 써보자. 이런 자신감 아니면 의욕 같은 거를 북돋아준 게 그 계기인데, 박경리 선생님이 10번 이상을 고친다면 나는 20번 이상 고치면 되겠지 뭐. 이런 기분으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쓰고 나서 정말 고치고 또 고쳤습니다. 그런데 진짜 20번까지 고친 건 아니었습니다.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고칠수록 원래 담겨있던 그 순수함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순수함을 유지를 시키는 게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고치는 걸 멈췄습니다. 대신에 글은 굉장히 투박하고 거칠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아주 세련되고 그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순수함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원고를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는 책을 내려면 다음 단계가 뭡니까? 출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출판사인들 아는 데가 있었겠어요? 한 군데도 출판사라고 이랑 같이 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막했죠. 며칠을 생각하다가 그랬어요. 무조건 요 정도 출판사면 괜찮겠다라는 데를 세 군데를 정했습니다. 정해가지고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출판사에 전화번호는 찾기 쉽잖아요. 전화해가지고 저 이 산티아고 여행 갔다 온 원고가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관심 없는데요? 뭐 당연하죠, 대답이. 두 번째 전화했습니다. 관심 있으세요? 관심 없습니다. 세 번째 전화했습니다. 관심 있으세요? 아, 그럼 뭐 보내나 한번, 원고 한번 보내나 보시죠. 되게 대답이 시큰둥해요. 근데도 보내다 할래니까 뭐 보냈습니다. 되든 말든 보내나 보자. 그러고서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에이, 이게 뭐 또 역시 내가 어떻게 책을 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기분은 나쁜 연락이라도 해야지 왜 연락도 없어. 기분 나쁜 감정을 가지고 전화를 했죠. 확인을 해야 되니까. 아니 어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선생님 원고는 재밌고 좋은데 이게 옛날에 이런 책들이 나온 경우가 있어서 지금 새로 나오면 이게 또 잘 팔릴까 그거를 윗사람들이 걱정하는 중입니다. 정말 좀 기다려 좀 더 기다려 보시죠. 그러더라고. 그게 아니다라는 대답을 들은 것보다는 훨씬 낫고 내 원고가 재밌고 좋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야 그래?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약간 기분이 업된 상태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한 달 정도를 더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선생님 책 출간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 이걸 듣고 저는 두 손 들고 야호 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책을 쓰다니요. 제가 쓴 글이 그 편집 출판사에서 그거를 읽어보고 좋다고 생각해서 책을 내게 되다니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기분 좋은 것도 있지만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하나 찾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마지막 줄에 PS로 있습니다. 선생님 휴대전화나 집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그분들은 제 전화번호도 몰랐습니다. 제가 원고를 그 이메일로 보내면서 그런 걸 표시를 안 했고요. 제 원고에도 제 연락처가 있지 않습니다. 몰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제가 그동안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보는 그 사회에 대한 시각이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리라고 보는데 학연, 지연, 혈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게 없으면 일이 잘될 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출판사에 연락이 될 수 있는 끈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연락처를 모를 정도죠. 그런데 단지 제가 보낸 원고만 보고 아, 이 원고가 좋아서 책을 출간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회가 아 이렇게 건전하구나 아직은 건강한 사회구나 학연, 지연, 혈연 없이도 내용만 좋고 실력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구나 라는 거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저로서는 그게 퇴직 후에 내가 생활하는데 사회를 대하는 어떤 방향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편지 썼습니다. 출판사 사장님한테 사장님 고맙습니다. 저로 하여금 사회를 제대로 볼 수 있게끔 하고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고맙다고. 그거를 뭐 어떻게 사장님이 받아들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출판사랑 협의를 해가면서 더 이제 원고를 추가하고 보완하고 해서 책이 나옵니다. 드디어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가 원고를 쓰기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된 후의 일입니다. 산티아고 길의 소울메이트. 이건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글은 제가 썼고요. 사진은 아내가 지금 아까 앞에 보인 그 사진들도 전부 아내가 찍고 둘이 찍은 사진은 뭐 아내가 찍을 수가 없었지만은 아내가 찍은 사진들입니다. 꽤 사진을 잘 찍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들을 이 책에다 같이 담았고요. 부부 합작으로 책을 냈다는 거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데 그거 말고 저한테 중요한 것들을 확인시켜 줍니다. 책을 낼 수 있으리라고 상상을 못했죠. 근데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걸 하고 나니까 하니까 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면 되겠구나 라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글을 써 이런 생각이었잖아요. 그런데 글을 내가 쓴 글이 출판사의 편집국장도 읽어보고 선생님 글 잘 쓰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의 글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나한테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내 스스로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제가
단언을 하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지금 모릅니다. 거기에 도전해야 됩니다. 그런 도전을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내가 발굴을 하는 그런 게 정말 필요한 일이구나. 그 잠재력은 무궁무진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발간한 이후에 제 생각, 제 활동은 과거의 활동에 갔던 거랑은 천양지차로 다르게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감히 권하건대 책을 쓰십시오. 자기가 어떤 재주가 있는지는 자기도 모릅니다. 책을 쓰셔서 그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정리하는 그런 책, 무슨 전공도 좋고 아니면 저 같은 이런 여행도 좋고 어떤 색다른 내용도 좋고 그런데 한번 도전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도전하는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하건대 해보십시오. 책을 쓰고 나서 이렇게 발간하고 나서 말씀드렸지만 제 인생이 많이 달라집니다. 직장 생활할 때까지의 제 삶의 철학은 올바른 살면, 삶의 철학이라기보다 기준이죠. 올바르게 살면 된다. 이것도 훌륭한 삶이다. 딴 사람한테 피해주지 말고 내가 사는 길을 제대로 가는 것. 그게 저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저거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이게 올바르냐? 뭐 직원들한테도 얘기할 때도 올바르게 결정해야 되고 내가 의사결정할 때도 항상 요 가치를 염두에 두고 의사결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책을 쓰고 이제 여행을 하고 나서 책을 쓰고 나서 제 삶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보자는 식으로 바뀝니다. 가치 있는 삶을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일까를 생각하죠. 그거를 정리하기를 사랑의 공식을 실천하는 삶,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삶일 거다. 가치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존재, 그 여행을 하면서 느낀 나라는 그 존재, 그 존재에 대한 그 존재 자체가 굉장히 고맙고 훌륭한 일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있는 존재의 자체가 정말 의미 있고 고맙고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 있고 고마운 일에 대해서 어떻게 그 보답을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보답하는 게 사람이 제대로 사는 길이 아닐까? 그게 가치 있는 있는 삶이 아닐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삶은 남에게 봉사를 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 가치를 내가 살아있는 가치를 부여하는 삶이 아닐까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후의 삶은 봉사하는 삶이 됩니다. 제 이 사진은요, 그 월간중앙 8월호에 제가 봉사의 달인이라는 사람으로 게재가 되면서 거기에 실린 사진입니다. 이 할머니부터 말씀드릴까요? 호스피스 병동입니다. 서울 성모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에서 호스피스 봉사를 하고 있는 중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할머니가 권씨성을 가지신 할머니인데 7월 1일 날 병동에 들어오셔서 8월 24일쯤 될 거예요. 돌아가셨습니다. 호스피스 환자들은 아시겠지만은 치료가 안 되는 환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호스피스의 정식 명칭은 뭐냐면 의학적으로 통증 완화 의료기관입니다. 치료를 하는 게 아니니까 호스피스라고 안 쓰고 거기 계신 동안에 아픔을 줄이는 것,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게 그 치료의 행위, 치료는 아니지만 그 센터에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의료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통증 완화를 하는 거고 그 의료가 아닌 봉사를 저 같은 사람들이 봉사를 하는 거는 그분들의 그 정신적인 면 어떻게 하면 좀 안정되게 편안하게 이렇게 생을 정리할 수 있게 할까를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할머니가 가슴에 꽃을 달고 있죠. 저 할머니가 진짜 종교가 없으셨어요. 근데 마침 그 카톨릭 세례를 받으신 그 다음 날입니다. 제가 만난 게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되는 건데 세례명을 마리아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마리아 자매님, 마리아 자매님 하면서 제가 할머니랑 농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표정이죠. 사실은 이렇게 호스피스 환자들이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사진 찍기를 거부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거부를 했는데 이 할머니는 허락을 하셔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나중에 가족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저렇게 좋은 모습으로, 어머니죠, 그 딸하고 며느리가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저렇게 편안한 모습이고 좋은 모습으로 남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 참 기분 좋죠. 제가 이 봉사를 한 지가 지금 만 4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걸 놓지 못하겠어요. 정년이 있습니다. 정년이 65세인데 그때까지는 계속 할 생각입니다. 왜 놓지를 못하느냐 하면, 봉사를 이렇게 하면 제가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 환자들 목욕도 시켜드리고요. 그리고 이 발마사지도 해드리고, 서로 뭐 성가도 불러드리고, 불교 신자 같으면 찬불가 불러드리고, 불경 읽어드리고, 개신교 신자는 개신교 신자대로 맞춰서 또 이렇게 봉사해드리고, 거기에 기도문도 있고 뭐 찬송가도 있고 그렇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환자의 상태에 맞춰가지고 봉사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 봉사를 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고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립서비스로 하는 건지 아니면 진심에서 우러나서 하는 건지 눈빛을 보면 알죠. 모두 같이, 모두 하나같이 정말 고마운 마음에 고맙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고맙다는 인사를 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딴 사람한테 진심으로 고맙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사는 인생, 그게 멋있는 인생 아니겠냐? 너 잘 살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거를 놓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은 그런 인생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좋은 게 뭐냐면 배웁니다. 뭘 배우느냐 하면요, 여러 사람이 죽습니다. 많은 모습에 죽는 모습을 봅니다. 이 할머니도 돌아가셨죠? 그런 다른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죽을까? 나도 분명히 죽을 텐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죽을까? 의문을 갖기도 하고요. 어떤 모습으로 죽어야 될까? 라는 자세를 정립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연세가 꽤 되고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실 때 두려워서 정말 사시나무 떨듯 덜덜덜덜덜 떠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30대 초반의 여자인데 죽음을 그렇게 당당하게 멋있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봉사자들을 위로하고 웃어가면서 아주 이런 모습으로 죽음을 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죽음이라는 거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는 거를 생각하게 한다는 거는 인생에서 큰 소득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내가 죽을 때 어떤 자세가 돼야 될까, 어떤 자세일까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메시지로 항상 받는 게 어느 분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분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거를 볼 때마다 내 죽음은 어때야 될까를 생각합니다. 호스피스는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놓치를 못합니다. 이거는요, 서울대학교 미술관입니다. 도슨트 하면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던데, 보통 큐레이터하고 도슨트를 그 혼동을 하시는데, 큐레이터는 그 미술관에서 그 전시를 기획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를 하는데, 전시 작품이, 전시가 어떤 방향으로 돼야 되고 어떤 작품을 설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큐레이터의 기획에 의해서 전시 작품이 전시가 되면 그 전시 작품을 관람객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도슨트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미술관에서 도슨트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난 일요일이네요. 지난 일요일 날 전시가 끝난 작품입니다. 대만하고 우리나라예요. 대만하고 우리나라의 그 미술 교류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대만하고 우리나라의 그 수묵화를 그리는 사람들이 교류전을 했습니다. 근데 수묵화 하면은 보통 산수화나 무슨 뭐 이제 사군자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요즘의 그 수묵화는 추상입니다. 그 수묵으로 만든 추상은 또 그냥 일반 물감으로 만든 추상과는 상당히 분위기도 다르고 꽤 멋있는 그런 전시를 했습니다. 이것도 대만 화가의 작품 앞에서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모습을 제 아내가 와서, 아내는 그 전시를 할 때마다 저한테 와서 사진 찍고 그랬거든요. 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부터 했으니까요. 지금 1년 반 지났고요. 참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느냐 하면요. 저는 공부를 한다는 게 이렇게 재밌는지를 몰랐어요. 논어에 나오죠. 공부를 하는 즐거움이라는 게 논어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공부를 한다는 게 그렇게 즐거운 거다. 그게 논어 말이 맞구나라고 요즘에 정말 실감을 하는데, 제가 전혀 모르던 분야, 저는 미술을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였습니다. 우연히 도슨트라 양성과정 교육을 받다가 보니까 한번 해볼까 해서 해보니까 정말 내용이 좋더라고요. 모르는 거를 안다는 그런 즐거움이, 작품을 알아야 되죠. 작가를 알아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 관람객들한테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공부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해야 그 작품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내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관람객들한테 설명을 하죠. 저는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품 하나를 설명을 하면 그 설명을 듣는 관람객이 시 한 편을 읽은 것과 같은 감흥을 주고, 전시 전체를 설명을 다 듣고 나면 그 설명을 들은 관람객이 문학작품 하나를 읽은 것과 같은 감동을 줘야 된다. 그게 도슨트의 역할이어야 된다. 는 자세로 대합니다.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자세로 하니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해야 그게 됩니까? 나름대로 정리도 잘해야 되고 설명을 쭉 했는데 젊은 남자 여자가 같이 왔었어요. 설명을 쭉 했죠. 근데 중간에 막 사진도 찍고 그 남자가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설명을 했죠. 설명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남자가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뭐 모르겠다고 누구냐고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여기 관장님 아들입니다. 그러는 서울대 미술관 관장님 김성희 관장님이신데 그분 아드님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 하는 말이, 제가 여태까지 도슨트 미술 설명을 들은 것 중에 선생님이 최고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하니까 그런 감동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관장님한테 선생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 버스 타러 나왔는데 그 버스 탄 데까지 차를 타가지고 와가지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나중에 관장님이 저를 차시더라고요. 아들이 그러는데 선생님 설명을 너무 잘 들었다고. 한번 설명을 들으니까 빠질 수가 없게끔, 그렇게 아주 빠져나갈 수가 없게끔 설명을 해주시더라 이거예요. 설명을 너무 잘 들었다고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통 개가요 설명 안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관장님의 아드님 정도 되면 그래도 미술에 대한 식견이 꽤 있지 않겠어요? 웬만한 수준의 설명을 한다면 안 듣겠죠. 저는 그렇게 그런 수준의 것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거기에 맞춘 겁니다. 아, 그래서 확인했죠. 아, 내가 이런 정도 수준으로 하면은 되는 거구나 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전 지금 북서울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중에 하나입니다. 북서울미술관 중 하계역에서 내려가지고 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도슨트 양성과정을 했습니다. 그걸 마쳤고요. 어제네요. 어제 그 시험도 봅니다. 시험 봐서, 필기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되는데 실기시험을 봅니다. 어제 실기시험을 봤어요. 근데 그거를 통과했는지 아직 결과를 모르는데, 통과를 하면 여기 서울대학교 미술관하고 그 북서울미술관 두 군데에 도슨트를 할 겁니다. 하면서 미술 공부를 더 할 겁니다. 해서 한 3년쯤 뒤에는 미술에 관련된 책을 쓸 겁니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 목표입니다. 아주 재밌어요. 어제 실기시험 볼 때도 그 하시는 분이, 선생님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아, 난 배우는 게 정말 좋다. 솔직히 얘기했죠.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서비스로 도슨트 하나 해드릴게요. 이 그림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죠? 누가 그린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최후의 만찬입니다. 또 질문 드릴까요? 어디에 있어요? 아세요? 박물관에 있나요? 미술관에 있나요?
이거는 밀라노에 있습니다. 미술관도 아니고 박물관도 아닙니다. 걸려 있을까요? 걸려 있지 않습니다. 벽화입니다.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라는 수도원의 식당의 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어느 순간을 묘사한 걸까요? 혹시 아세요? 예수님 뭐 기독교 개신교든 카톨릭이든 기독교 신자들은 아시겠죠? 초의 만찬이라는 시점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일어난 일이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 다 모아놓고 만찬을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 중에 한 놈이 나를 배반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순간을 그린 겁니다. 여기에는 배반할 사람이 유다 이스카리옷이죠. 있습니다. 이 다빈치가 그림을 그릴 때 한 사람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건 시간이 넘어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징을 다 살려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내용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요. 그리고 이 그림이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이죠. 그래서 르네상스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르네상스의 특징이 뭔 줄 아시나요? 대표적인 특징이 원근법입니다. 원근법을 써서 그 소실점이 예수님의 머리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르네상스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의 그 르네상스의 특징이 있는데 보통 이런 성화의 그림은 성인들의 머리에 둥그런 그림이 있죠, 뒤에. 근데 여기는 없습니다. 르네상스가 왜 그런 그게 없어졌느냐? 점점 현실적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둥그런 원이 있다는 것은 사실적이지 않고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쓴 그림을 그린 기법도 이게 오래 보관하기가 아주 어려운 기법으로 그렸습니다. 옛날에 벽화는 프레스코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석회가 마르기 전에 그림을 그 위에 그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기가 어려웠어요. 이거 쪽 석회가 잘 마르니까 마르기 전에 그려야 되니까 마르고 나서는 또 다 그리고 또 칠해가면서 그리고 해서 굉장히 그리기가 어려웠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새로운 방법을 혁신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혹시 여기 미대 출신 분 계신 거 아닌가? 내가 거기서 괜히 주름 잡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새로운 방법 템페라라는 기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달걀 계란하고 아교를 섞어가지고 색을 칠하는 방법인데요. 그거는 이 회벽이 마르지 않더라도 거기에 모두가 그릴 수가 있게끔 됐습니다. 그러나 내구성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훼손이 많습니다. 이 그림이. 그런 상태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를 보면 이 안에 들어있는 무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림 하나에. 공부할 내용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혹시 기회 되면 그런 공부 해보세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참 즐거움을 느끼면서 도슨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뭐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저 원장님이 중국어를 전공하셨던데 보니까 제가 중국어 선생님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영어는 했습니다. 아까 그 네덜란드 아저씨랑 할 때도 전부 영어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영어는 뭐 꽤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랑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학교에서 공부한 겁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괜찮았는데 그게 이제 직장 생활할 때도 오래도록 직장 생활하게 한 기반이 되기도 하죠. 제가 영어를 잘한 게. 뭐 그래서 그 영어는 뭐 내 스스로도 잘한다고 생각하고 어제 그 실기시험 볼 때도 거기 체크하는, 어학 체크하는 게 있는데 뭐 이게 일반 사람이랑 소통 가능하고 번역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체크했더니 그렇게 체크하기 힘드신데 정말 그거 가능하세요? 그래서 아, 나 경험 있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랬는데 중국어는 회사 다니면서 써본 경험이 없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처음에 심심풀이였어요. 심심풀이로 직장 그만두고 나면 어학 공부한다고
뭐 요즘 분들은 영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중국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이 계신데 중국어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국어를 하면서 재밌었던 게 뭐냐면 저는 한자 세대거든요. 여기 학교 다닐 때 옛날에는 흑판에 교수님들이 다 한자로 썼고 우리 노트 필기하면서 한자로 다 썼습니다. 한자를 정말 많이 알죠. 그게 고등학교 때도 국어 시간에는 한자로 써가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자는 자유스럽습니다. 꽤. 어떤 지금 그 선생님들 젊은 선생님들보다는 본체는 우리가 더 많이 아는 그 선생님들이 모르는 걸 제가 알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한자가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번 공부하니까 아 이거 재밌는 거예요. 뜻을 아니까. 이게 보면 뭐 번체를 간체로 바꾸는 그런 거는 있는데 그건 뭐 어렵지 않더라고요. 보면 뜻을 전체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뜻을 아니까 제 느낌이 한 30% 정도는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좀 깊이 있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HSK 그게 이제 공식 등급이죠. 그 5급을 땄습니다. 한 3년 정도 공부했나? 3년 반 정도 공부했나? 5급 땄어요. 그게 금년 4월 달이고요. 이제 금년에 내가 6급을 보려고 했는데 6급은 공부해 보니까 아 이건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금년에 하는 건 포기했고 내년으로 미뤘는데 HSK 5급은 뭐 제 원장님이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는데 제 느낌에는 그 토익으로 치면 한 700점 좀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이게 그 대만을 가서 얘기하고 그럴 때 그냥 생활은 하겠더라고요. 일상적인 생활은 그렇게 하는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실력이 그런 정도 되니까 이거를 뭐 써먹을 데가 또 없을까 싶어가지고 그 어학을 가르치는 봉사하는데 거기다가 한번 등록을 시켜놨어요. 그랬더니 연락이 오더라고요. 중림복지관입니다. 복지관이 노인네들이죠. 노인네들이 저처럼 퇴직하고 나서 시간 때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분들이 꽤 있죠. 그분들이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선생님 뭐 부족하다고 그래서 제가 지원했죠. 저한테 요청 오는 걸 전 무조건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달부터 시작했고요. 책을 이제 입문반이니까 쉽죠. 저한테야. 그러니까 정말 가르칠 수 있더라고요. 책을 한 권을 떼고 두 번째 권도 이제 반 정도를 다 뗐습니다. 처음에는 인원이 뭐 한 20명도 넘다가 어렵잖아요. 공부하기가. 노인네들이 더구나. 5명이 남아가지고 끝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들 하세요. 그분한테 고맙습니다. 라고 내가 인사도 하고 정말 앞으로 내가 선생님들 연세가 되면 저도 그렇게 공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거를 찾아 나가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태까지 봉사를 한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그 아까 산티아고 여행을 할 때 그 커뮤니티와 나의 관계 이런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으니까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기회가 생긴 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찾아가는 동사무소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면서 그 동사무소가 그냥 앉아있지만 말고 주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가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였죠. 찾아가는 동사무소의 사업의 일환으로 가정경제상담사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회사다닐 때 전공이 재무입니다. 재무니까 이 경제 쪽에 좀 내용을 알죠. 용어라도 알죠. 그래서 그쪽에 이제 하면 좋겠다 싶어서 교육을 100시간을 받고 동사무소에 배치가 돼서 동사무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탈북민을 만났는데요. 저는 그 이북이랑 전쟁하면 북한이랑 전쟁하면 우리 분명히 이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탈북민을 보고 그랬는데 탈북민이 지금 24살입니다. 여러분들 또래인가? 근데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한 게 너무나 엉뚱해. 모녀가 있어요. 엄마가 먼저 탈북을 해서 와 있었고 나중에 그 딸이 탈북을 해서 넘어왔는데 10살 때 북한에서 나와서 10년 정도를 헤매다가 태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한 5년 정도 된 이런 사람입니다. 들어와서 사람들이 이제 같은 고향에 있던 선배들 이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서류 좀 떼줘서 했더니 필요한 서류들 인감도 떼주고 무슨 뭐 주민등록 이런 서류들 다 떼 가지고 그 서류가 어떤 나쁜 사람 손에 들어가서 대출도 일으키고 사업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자기는 전혀 모르는. 그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냐? 서류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몰랐냐? 자기는 종이 쪼가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판단력이 그것밖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딴 사람도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판단이 그것밖에 안 될 리가 없잖아요. 우리 전쟁하면 분명히 이긴다고 생각했죠. 불쌍한 사람이에요. 모르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공부해서 저도 파산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기존에 사기로 당한 그런 것들을 정리해 주는 거를 파산 신청을 해놨습니다. 뭐 거의 확정적으로 파산이 될 텐데 그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빚이나 어려운 것들을 해소를 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제가 커뮤니티에서 동사무소라는 그런 커뮤니티에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제가 청춘으로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살고 있는 청춘하고 견줘서 나는 이런 청춘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분 계세요? 저는 그런 분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청춘을 청춘답게 사셔야 된다. 제가 여러분이 말할 때 못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청춘은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는 식입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학교라는 굴레에도 국한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해요. 저는 회사라는 그런 굴레를 벗어나서 새로운 세상을 보는데요. 새로운 세상은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어느 굴레를 치지를 마세요. 그걸 벗어나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아마 해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소서를 어떻게 쓰는지 뭐 직장 내가 대기업의 부사장까지 했으니까 면접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얘기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의미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청춘이 제가 지는 사는 청춘보다 더 못 산다면 그럼 여러분들 잘못이죠. 왜? 실제로 청춘 시기에 있는 사람이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저는 청춘 시기가 남들이 볼 때는 청춘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람인데 청춘을 살고 있으니까요. 저랑 견줘서 부족함이 없게 사셔야 됩니다. 기왕 이렇게 와가지고 제 후배들이기도 하고 제 자식들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생각해야 될 사고방식에 대해서 세 가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인, 큰 사람, 다 큰 사람 이 뭐예요? 뭐가 성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법적으로 연령 19세 이상 된 사람? 아닌가요? 성인이 뭐죠? 보호받는 것을 벗어난 사람? 미성년자일 때? 일까요? 저는요, 성인은 기여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뭔가를 기여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성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자기가 성인이 된 상태에서는 가정이면 가정, 가정에서 가정에 기여할 바를 기여해야 되고요. 공부하면서 자기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 친구, 뭐 동아리 이런 데 있다면 거기에 무언가를 기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거는 공아리 고거를 벗어나서 학교면 학계, 고려대학교에 속해 있으면 고려대학교를 위해서 뭔가를 공헌해야 되고 우리나라에 속해 있으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공헌해야 되고 세계인으로서 세계에 뭔가를 공헌하는 사람이 돼야
여러분들의 성인의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성인이 된 순간 의무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거는 성인이 된 순간만 생기는 게 아니라 성인이 돼 있는 기간 내내 있어야 되는 의무입니다. 그런 의무를 가지고 살아야 그게 성인의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부족한 거를 나한테 도움받아가지고 이게 모자랍니다.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무책임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고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관련되어 있는 사람 또는 커뮤니티 또는 기관에 무언가를 기여할 줄 아는 사람이 성인입니다. 여기 성인이 아닌 분이 안 계시죠? 성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시라는 게 제 당부 말씀이고요. 여기 시간이 많으신 분, 난 시간이 정말 많다. 근데 시간이 없다. 시간 없어 죽겠다. 손 드시는 분 없네. 시간이 많을 수 있을까요? 시간이 없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없다. 시간이라는 게 없을 수가 있을까요? 시간이라는 거는 없을 수가 없죠.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시간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거를 핑계대는 거라고.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고 어제도 있었고 그냥 시간은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내가 내 손 안에 넣고 아 지금의 이 순간 내일 아니면 일주일 1년 10년 50년 100년을 어떻게 내가 운용을 하느냐 하는 거는 각자의 생각에 따라 다른 겁니다. 시간은 절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없다는 핑계 대지 마시고 그 시간을 내 걸로 만들어서 제대로 된 시간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핑계를 그렇게 대는 경우가 많아서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주 인사를 하실 거예요. 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뭐 처음에 인사할 때 제가 직장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인사 오는 사람이 많았죠. 처음 보는 사람이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무슨 거래선도 있고 저 회사 직원들도 있고 뭐 부사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혼납니다. 네가 뭔데? 내가 왜 너를 뭐를 보고 잘 네 부탁을 받아줘야 돼 내가? 난 네 부탁을 받아주지 않을 거야. 네가 잘해. 그러면 그 성과를 보고 난 너를 평가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혼나죠. 되게 머쓱하죠. 그런데 아마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가면서 살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인사 말이라고 거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의 부탁을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내가 잘 되겠다는 생각 최소한 젊은 사람은 젊은데 뭐가 부족하다고 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비굴한 인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젊음을 유지하려면 사소한 이런 것들에서부터 비굴함을 벗어나야만 됩니다. 참 하려면 얘기가 많은데 그냥 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이것도 그 산티아고 길에서 우리 아내가 찍은 사진입니다. 달팽이가 그 아침에 일찍 가면 이슬이 많이 내렸는데 달팽이가 지천이에요. 그거 밟을까봐 조심조심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두 마리가 부부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 사진에 제목을 붙였는데요. 달팽이가 저희 부부한테 하는 말입니다. 너희만 가냐? 우리도 간다. 이게 제목입니다. 달팽이 보세요. 더듬이가 아주 고쳐서가지고 씩씩하죠. 그런데 달팽이 가는 속도는 우리가 보는 기준에서 볼 때는 그렇게 느릴 수가 없죠. 그런데 달팽이 기준으로 보면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씩씩하게 자기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자기는 자기의 길을 꿋꿋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제목이 여러분들만의 스토리에 집중하라 그랬습니다. 스토리에 집중하는 것은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가 살라는 겁니다. 남을 보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보지 말라는 얘기는 잘못됐지만 비교해서 내 잘잘못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달팽이가 우리랑 비교를 한다 그러면 비교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달팽이는 달팽이의 인생을 꾸준히 꿋꿋이 갑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신만의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게끔 설계하고 노력하고 하는 모습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세요. 없으시면 제가 문제 하나 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그 강연 잘 들었고요. 정말 제 삶에 많이 도움이 되는 강연인 것 같아서 굉장히 되게 마음이 좋은데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저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제가 기존에 하고 있던 봉사활동은 장애인 중증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독립생활을 하고 계신 집에 찾아가서 직접 목욕 봉사도 도와드리고 이야기도 나눠드리는 봉사활동을 하고 저번 학기 동안 했었는데 호스피스 병동 봉사활동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활동도 정말 의미가 있고 보람찬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자격이나 어떤 나이의 연령의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실제로 네. 지금 그 학생들도 같이 호스피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아. 제가 일요일 날 그 하는데 일요일 조장이에요, 제가. 그래도 그 거기 우리 조원 중에는 서울대학교 학생도 있고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아주 젊은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뭐 의전 공부하고 있는 학생도 계시고요. 그 학생들도 있을 정도로 있으니까 뭐 제한 없습니다. 단지 마음가짐만 있다면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질문하시면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강의를 들으니까 많은 것들을 이제 새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기 나이가 들어서 슬픈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마음 속에 있어야 될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슬픈 건데 이제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선생님 마음 속에서는 원래 있어야 될 것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는 게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직업에는 정년이 있지만은. 삶에는 정년이 없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다가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왔던 것은 사실은 저는 이제 사회봉사단을 이제 맡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봉사에 대해서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선생님한테 제가 뭘 배울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오게 되는데 우리 저기 뭐 이제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하면은 뭐 아마 전국에서 가장 봉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아마 학생들 중에 하나일 텐데 여기 오신 선생 학생들이나 아직까지 봉사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들한테 이제 봉사가 어떤 것인가 이렇게 교육적 측면에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봉사는 제가 해석하는 거는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제 자신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거는 봉사를 잘 할 수가 있는데 정말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봉사 못 할 겁니다. 분명히 봉사는 나한테 내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게 훨씬 더 큽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해보시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그런 거를 느끼시게 되면은 봉사를 어떤 거든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신다고 하면 뭔가를 위해서 공헌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 봉사라는 것도 그 중에 작은 일부분의 하나라고 봅니다. 제가 하는 봉사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실제로 뭐 회사에서 제가 경영을 한다 그러면 정말 그 직원들을 위해서 또 회사의 그 자체가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공헌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어떤 의미로 보면 봉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게 중요하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직장에 뭔가를 공헌하기 위해서 그게 결국은 사회의 공헌이 되고 국가의 공헌이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고로 봉사도 어프로치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